오케이. 그래서 25일 날 내일이라 했으니까 26일 오늘이 바뀌었네. 오늘은 D9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다음에는 10이다. 그치? 오케이. 오케이. 자, 그래서 뭘 갖고 있는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.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?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그랬더니 Yes, I do. I have a parrot. A parrot. Parrot. 앵무새 한 마리를 갖고 있으니까 a parrot이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? 그랬더니 Yes, I do. I have a goldfish. Good. 다음에 Do you have a pet? 그랬더니 Yes, I do. I have a hamster too. Very good. 역시 복습하니까 잘하네요. Okay, do you have a pet의 뜻은 너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니? 다 설명했던 거다, 그치? Okay, 그럼 선생님 뭐부터 설명하디? 내부터 설명하죠. have의 뜻이 뭐고? 가지다, 무슨 시고? 하다시고. 그렇죠. 아우, 또 그렇게 두가 숨어 있죠. 그래서 you have의 뜻은 너는 가지고 있다죠. 그렇죠. 너는 가지고 있다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그렇죠. 있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you가 튀어나와서 이로 그렇죠. 그럼 do you 하면 뭐 하는 느낌 팍 느낌이 팍 들죠. do you have a pet? 어의 뜻은 뭔데? 하나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이름씨가 한 개일 때는 어를 써주는 우리말과의 다른 규칙이 있어. 이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너는 하나의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니 뜻이에요. 한국 사람들 굳이 하나라는 말을 하지 않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? Yes, I do. 그럼 이 두는 뭐 대주었다? Yes, I. Yes, I. Yes, I am a pet. 그래, 나는 애완동물이다. Yes, I have a pet. 대신 왔죠. 그래, 나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. 두가 무슨 시 대장이라 그랬어? 대장이라 했으니까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 라는 말 대신 쓸 수 있단 말이에요. Yes, I have a pet. I have a parrot. 됐습니까? parrot의 뜻은 무슨 시예요? 이름씨인데 셀 수? 앵무새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? 있다. 있고 몇 마리 갖고 있으니까? 한 마리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쓴다? Parrot. 그래서 얘가 있다고 아까 parrot. 얘기했죠. 여러 마리 있으면 여러 마리 있으면 여러 마리 있으면 당연히 뭐라 그러겠다? Parrot. Parrot 이러겠죠. I have parrot. 됐습니까? 오케이. 오케이. 어우, 좋은 얘기 했는데 피쉬는 S를 안 붙여도 여러 마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알합니다. 그냥 피쉬라고 해도 여러 마리가 돼요. 오케이. 그래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이제 끝났고 또 도원이가 열심히 선생님 수업할 때 잘 들었구나.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. 다음 예 금방 끝났는데 도원이가 철저하게 준비해 와서 시험은 다 쳤나요? 네.